자, 이 사진 보신 분 계시죠? 이라크의 한 조그만 아기인데, 가족 결혼식에 손님이 많이 왔는데, 자살 폭탄 테러가 일어났어. 그래서 완전히 몰살 다 해버렸어. 엄마, 아빠, 뭐, 누나, 뭐, 이모, 뭐, 할것 없이. 내가 혼자 고아원에 보내줬습니다. 잠을 잘수 없어. 엄마가 보고 싶었어. 그래서, 요거 뭐예요, 요거? 분필이. 고아원 교실에 분필을 꺼내가지고, 고아원 콘크리트 마당에다가, 엄마 크기만큼 그렸어. 그래서 엄마 가슴에, 보세요. 뭐 벗고, 신발 벗고, 엄마가 더러워질까봐. 그래서 이곳이, 여기가 엄마 품이다. 라고 생각했어. 그랬더니, 세로토닌 유전자가 켜지면서 세로토닌이 나오면 어떤 역할을 한다고 그랬습니까?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 다음에 멜라토닌 유전자도 켜져서 왜? 지금 나는 엄마의 품에 안겨서 사랑을 받고 있다. 그렇게. 그래서 골절 차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엄마가 죽은 엄마라도 이 아이의 마음 속에는 아직도 뭐예요? 살아 있다. 그 엄마의 사랑이 살아 있다. 엄마의 그 뜻이 살아 있다. 엄마의 그 인격. 그래서 이 엄마의 이 아이의 마음 속에는 그 엄마가 나에게 나누어준 사랑이 살아있다. 이것을 혼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엄마의 혼이 살아있다는 거죠. 자, 이제 이것이 저도 참 그동안 정말 어려운 순간순간들을 보낼 때는, 우리 어머니는 좀 엄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못했어. 예, 네, 못했고. 우리 외할머니가 어릴 때, 근데 그게 하도 기억이 아물아물해졌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게요? 제가 위마 대학에 있을 때, 그 마당에 잔디풀이 아주 좋아요. 거기 누워가지고, 제가 무슨 상상을 했냐고 하면, 이제 탁, 폭신한 잔디밭에 탁 누워있으면, 뻗어 올라간 소나무가 쫙 하늘로 보이고 하늘은 파랗고 그 잔디밭에 누워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온 전체가 하나님이야. 파란 하늘도 하나님이고 높은 소나무도 하나님이고 그다음에 폭신한 잔디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걸 느끼면서 그 다음에 산들바람이 불어와. 불으면서 바람이 제 볼을 스치고 갑니다. 그건 이제 뭐라고 제가 상상했냐고 하면, 상구야, 힘들지. 자. 내가 만져줄게.
그때 딱 이제 우리 딸애는 마약 때문에 감옥에 가 있고 우리 아들은 마약 부작용에 정신이 뭐예요? 뇌가 망가져서 이런 막 극단적인 스트레스였어요. 그때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거야. 왜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뭘 어떻게 하겠어요? 자, 우리 아들이 낳으려면 뇌세포도 재생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딸이 낳으려면 딸의 마음이 바뀌어야 돼.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어. 아무리 봐도 내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다 맡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고, 제가 두렵고 걱정하고 하는 이 마음도 하나님께 맡길 테니까 하나님이 세로토닌, 멜라토닌 유전자를 켜주셔서 저를 편안히 자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보면 이제 깜빡 잠에서 깨. 보면 한 30분을 참고 온 몸이 쾅하고 와 얼마나 좋은지 몰라. 쾅하고 야 잘 쉬었다. 야 역시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그래 너는 마음 푹 놓고 자거라. 내가 앞으로 처리할 일이니까 너는 처리할 수 없는 일 아니야. 네가 걱정만 하고 있으면 뉴스타트는 강의는 언제 할래? 그러니까 그래서 탁 깨면 야 하나님이 역시 다 처리해 주셨구나. 이제 그런 경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이런 두렵고 걱정스럽고 고통스럽고 이런 그 스트레스가 또 확 또 악령이 나를 또 몰아치면 또 하나님께 도망가야 되겠다 나는 예 그래야 되겠구나 이런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그 율법 중에 이런 율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차 잘못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마차를 끌고 가다가 남의 집 어린아이를 뭐요? 죽인 거야. 근데 사실은 고의적으로 범죄한 거는 아니죠. 아무리 고의적이 아니라도 그 아이의 아빠는 어떨까? 이놈의 새끼 뭐요? 죽여버리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모세 율법에 이런 게 있어. 그러면 그 마차를 몰던 그 사람은 도망가라. 도망가는데 거기에 이제 어떤 특별한 곳을 만들었어요. 도피성이라는. 그래서 거기 탁 들어가면 제단이 있어요. 이렇게 제사드리고 제단이 그 제단 내 모퉁이에 뿔이 있습니다. 이제 그 뿔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뿔을 붙들고 늘어져 있는 한 아무도 손대기만 하면 하나님이 천벌을 내릴 것이다. 이런 율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영적으로 뭐를 보여주는 겁니까? 어떤 죄를 지었어도 예수님에게 그냥 붙어 있으면 살아날 수 있다.
그래서 그 도피성 안에서 살게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세월이 지나가면 그 아빠도 뭐예요? 분이 풀리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다시 나가서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아빠한테 가서, 얼마나 그동안 고통스러웠습니까? 제가 실수를 했어. 그럼 아빠가 뭐라 그러겠어요? 다 지나간 일. 이래서 그 사람도 보복을 당해서 상처받지 않고, 그 아빠도 뭐예요? 응? 아빠도, 만약 그 사람 때려 죽였다면은, 이 아빠는 또 어떻게 돼? 살인죄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다 양쪽 다, 다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면 이런 이쪽 저쪽 다 뭐예요? 편안하게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도록 하는 그런 도피성이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듀스타트는 도피성이다. 그래서 여기서 또 그 실수로 그 아이를 죽인 그 사람은 야, 이 예수님이 없었다면 나는 벌써 뭐요? 맞아 죽었을 것이다. 다 이제 이런 그런 우리의 삶에는 항상 이런 도피성이 있고 우리가 도망갈 곳은 우리가 도피할 수 있고 가면 보호해 줄 수 있는 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밖에는 없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참 이 그거를 법으로 정해놓고 그러니까 참 그런 법을 보면 참 그 법 정신 자체가 뭐예요? 참 아름다워요. 그래서 거기에는 조건적인 요소가 전혀 없죠. 없으면서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결국 세월이 지나고 보면 그 세월이 좀 필요합니다. 그 세월 동안 누가 누구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아빠를 달래겠다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그래서 다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지 않느냐. 네가 그 사람을 죽이면 너도 감옥 가는 거야.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긴 세월을 통해서 잔잔하게 그 아빠의 마음 속에 달래주는 거예요. 달래주고. 또 이 도피성에 있는 사람은 뭐예요? 야, 이 도피성이 없었다면 자기 죽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여튼 잘못한 건 잘못한 거니까. 자기 같은 이런 죄인을 보호하고 이렇게 계속 살려주신다는 것. 그래서 결국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승리로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그 악을 무엇으로 이기라? 선으로 이기라. 이런 복음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뉴스타트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이기라는 그 원칙. 그 원칙이 무슨 원칙이죠? 사랑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원칙이면서 동시에 생명의 법칙이에요, 그게. 예.
악을 악으로 갚는다는 것은 쬐기 죽을 둘 다 뭐예요? 저 사람이 악한 일을 악령에 의해서 악한 일을 했고 나도 악령에 사로잡혀서 뭐예요? 원수를 갚았고 그러면 둘 다 사망 속에 있어. 둘 다 죽어. 사단은 이렇게 둘 다 죽이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둘 다 살리려고 하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네. 여러분, 악령이 우리에게 병을 줬습니다. 악령이 우리를 부절제하게 하고 너무 미워하게 하고 너무 분노하게 하고 예. 네. 그래서 그 회장님도 이 분노 조절 문제가 있어요. 네. 그렇죠. 요만한 일만 잘못돼도 뭐요? 와, 왜 그래요? 옛날에 그걸로 다 해결 봤으니까. 그걸로 다 해결 봤으니까. 근데 요즘은 그거 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시대. 요즘은 그랬다가는 대한항공 짱나요. 갑질 짱난다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분노 조절을 해야 될 시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암에 걸리면 너무 암세포 새끼들 뭐요? 내가 병원 가서 다 죽여버릴 거야. 그거는 뭐예요? 분노를 분노로, 악을 뭐예요? 악으로 처부수자는 얘기예요. 좋아. 이놈 새끼들 뭐예요? 독약을 먹여가지고 어떻게? 깡그리 죽여버리거나 뭐예요? 배째가지고 어떻게? 샥 도려내버리거나 뜨끈뜨끈한 뭐예요? 방사선을 쪼아가지고 다 태워 죽여버리거나. 여기에는 선의 법칙이 없습니다. 사랑의 법칙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사랑의 법칙도 아니요. 그러므로 이거는 생명의 법칙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은 악을 악으로 갚는 이런 방법은 인간의 방법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 쪽에도 후회가 없고 그렇죠? 있을 수 없고 이놈의 새끼들 다 죽이는데 또 재발이야 이놈의 새끼들. 이제 그거 아니야. 악을 악으로 갚는 거지. 뉴스타트는 뭐 하는 거예요? 암 너희들 나는 너희들한테 복수하지 않겠다. 원수를 사랑하다. 너희들 좋을 대로 여기서 거기서 좀 살아봐. 근데 나는 그동안에 내 위장을 너무 확대했어. 내 위장이 보세요. 제가 지금 그래도 너를 완전히 뭐예요? 무시했는데 내가 지금부터는 네 목소리를 어떻게 잘 듣고 너를 조심조심 다루고 사랑해 주겠다. 예. 네. 옛날에는 뭐예요? 위장이 아이고 불편한데요. 아이고 피곤한데요. 이거 제가 이 소화를 시킬 수 없습니다. 소화제 사와. 위장은 힘들다고 나에게 호소를 하는데 나는 그 위장의 호소를 들어주지 않았다. 내 몸은 내가 힘들다고 지금 과로되는 것 같다고 피곤하다고 호소하는데 나는 그거를 듣지 않고 피로회복제 바커스 지금 이게 비참한 현실이에요. 이 젊은이들이 이런 가장 중요한 생명의 원칙, 사랑의 원칙을 전혀 배우지 못해. 이게 진리인데.
그래서 이 진리, 이 절대 절명의 진리는 사랑이요, 생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암을 너무 미워하지 마십시오. 예. 암세포도 가만 보면 자기네들은 자기 사정이 있었어요. 왜? 그게 본래 나의 세포였잖아, 본래. 근데 내가 하도 구박을 하니까, 못 살겠으니까 좀 살아보려고 암세포로 변할 수밖에, 뭐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데 이제 뉴 스타트를 탁 해서, 자, 안에서 위장도 좋아하고, 간도 좋아하고, 폐도 좋아하고, 다, 영양소들이 그냥, 다 고루고루고루 들어오면서, 맑은 공기도 들어오고, 운동도 하면서, 물도 마시고, 절제하고, 다 이러니까, 이제, 암세포들이 뭐를 쌓아요? 짐을 쌓아요. 내 고향으로, 옛날로 돌아가자. 그게 이제, 그러니까 암세포가 정상으로 돌아가는 것은 암세포 보고 아무리 그냥 아무런 변화를 주지 않으면서 빨리 돌아가라고 안 됩니다. 암세포가 회개하고 다시 정상세포로 돌아가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해줘야 돼요? 네? 기본 여건 좋아요, 맞아요. 내가 먼저 사랑해야 돼. 암을. 그 먼저 사랑해서 해주는 게 뭐예요? 잊어버렸구나. 안 잊어버렸는데 잊어버린 거예요. 그거를 선구원이라 그럽니다. 선구원. 그래서 여러분이 뉴스타트로 딱 오시는 순간, 야, 아마 미안했다 그동안. 나는 더 이상 너를 미워하지 않고 공격하지도 않겠다. 나는 네가 돌아오고 싶으면 언제든지 침사서 돌아오면 나는 언제든지 반갑게 맞아주겠다. 그래서 뉴스타트로 탁 들어와서 여러분이 뉴스타트를 하는 순간 암세포들에게는 그것이 그 암세포들은 아직도 암세포들이지만 아직도 나쁜 세포들이지만 그들은 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알겠죠? 선 구원을 받고 보니 내가 이렇게 이 사람을 죽이고 이렇게 통증을 주는 이런 암세포들인데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해 조금씩 그리고 공격도 안해 이제 도려내려고 그러지도 않고 방사선을 쬐려고 그러지도 않고 나는 너를 기다렸다. 그래서 암세포들이 그 선구원을 뉴스타트라는 선구원을 받고 짐을 싸서 지금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네. 그래서 참, 저는 오늘 아침에 어느 분하고 얘기를 나누다가 참 어쩌다가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뉴스타트를 알게 돼. 그문좀 닫아야 되겠네. 그저좀좀 시끄러 좀예톤 낮추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저또 누가 또안 걸리고 싶은 모양이래. 그래서 그 정말 이렇게 사랑의 원칙,
그래서 내가 이 원칙을 벗어나는 순간 나는 사망의 늪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디 앞으로 정말 이 도피성이 언제든지 있으니까 여러분 언제든지 다시 오셔서 또 실수하는 일이 있거든 빨리 도망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 병이 재발하지 않았더라도 또 일상으로부터 도피하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생명이 충만해지셔서 오래오래 여러분들도 정말 이 생명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면서 행복한 삶을 사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